나의 몸이나 행사도 이어졌는데 경험은 최고의 스승, 영재들을 위한 특별 교육 노하우를 가지게 된 데엔 따끔한 이유가 있었다. 피는 모속인다 했던가 버리는 물론 아들, 딸도 지능이 매우 높단다. 한 집안의 민사 출신이 무려 셋이기라. 과연 이 가족의 IQ는 각각 얼마인고 했더니 몇이야? 그냥 60이야? 저는 이제 160이 나와 있고요. 우리 아들은 164, 우리 딸은 160. 면사 회원들이 셋이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 가문의 영광은 아니어도 가문의 뭐 축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과 기름처럼 달랐다는 부부의 교육관 많이 부딪혔단다. 근데 시방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하더니 면사 집안은 걔도 똑똑하더라. 뭐라라. 정말 우등생이다. 엄친아다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학원 교육도 시키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그 아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공부 잔소리와 돈다발 사교육은 커라! 함께 여행 다니며 체험형 학습을 주장한 아버지의 교육관엔 이유가 있단다. 면사 회원들도 진짜 그런 정도의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 10% 15%는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IQ가 높다고 무조건 공부도 잘할 거란 생각은 오산 중에 오산. 엄마가 너 공부 좀 해 이러면은 아빠가 이제 제 편 들어주시고 이제 더 놀라고 많이 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배웠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빠가 또 쉽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가서 또 시험에서 1등 해서 오고 막. 무엇보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흥미 유발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흔히 조기 유학일수록 좋다고 여기는 풍토에 반해 첫째 아들은 다소 늦은 중학교 때 유학을 보냈다고. 아이들이 우리나라 정서나 기본적으로 뭐 한자어 같은 것들이 좀 서툴러지고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중2, 3학년 되니까 충분히 교양은 갖추게 되는 거고 보다 저 늦으면 또 이제 귀가 잘 안 열리고 좀 빠졌다. 조급해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 또한 영재 아버지의 교육 노하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동기부여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신이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학업이든 아니면 자기 이제 경력 개발이든 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민사 회원이 있다는 것. 어? 아니 여기 KBS 아나운서실인데 요리보고 조리봐도 뭐 작겠다 깨까리 깨까리. 똑똑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딱 잠깐 이렇게 던져줬는데 한번 읽어보더니 바로 이렇게 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랬구나. 의외예요. 그냥 평상시에 보면 허술함 덩어리거든요 그냥. 네? 여보세요. 당신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멘사 회원 등록할 줄은 알아요. 어떻게 등록하는지? 컴퓨터로 하면 돼. 아 누구야 대체? 민사 회원이란 의외성으로 아나운서실을 떠들썩하게 한 주인공은 바로 KBS 정기원 아나운서. 이번 문제는 미래 현재 퀴즈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의 진행을 맡으며 지적인 모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그다드입니다. 알고 보면 IQ 156의 민사 회원, 타고난 똑똑함에 후천적 노력 또한 게을리 않는데. 어릴 때부터 매일 해온 신문 읽기는 머리도 맑아지고 상식도 쌓고 일석이조. 습관이 됐는데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안 보면 좀 불안해져요. 3살 버릇 연언까지 간다. 똑똑함의 비결이 IQ만은 아닐 터. 뭐가 더 있나 저기 좀 알려줘 봐요. 어렸을 때 클래식 전집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서울 잠실농구장. 금녀의 구역은 아니지만 정기원 아나운서의 꽃미모가 더욱 빛난다. 누구나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 경기를 앞둔 선수 못지않은 준비 태세. 근데 수첩엔 웬 꼬부란 글씨가 잔뜩이요. 오늘이 프로농구 올스타전인데요. 제가 선수들 중간중간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어떤 선수와 인터뷰할지 며느리도 몰라? 이때 스프링처럼 높이 튀어 덩크샷 성공. 오늘의 챔피언은 귀하 혼혈인 선수. 영어 인터뷰도 능수능란. 표정 버터 발음 완벽 구사. 브라보! 멋지단 게? 국어나 영어는 프리토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뽕이웨 띵주웬. 높은 IQ만큼 노력도 게을리 않는 정기원 아나운서의 활약 기대해보자. 대본 외우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잘 기억하고요. 예전에 이렇게 기억해뒀던 정보들을 이렇게 생각이